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7일. 오늘 절기상 입동이거든요. 드디어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요 아이 보이세요? 이 아이 이름은 천대정금이라는 아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 이거 핑크빛 보이세요? 원래 좀 차광된 그늘에서 키워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요 핑크빛을 보려고 햇빛 좋은 저희 이농장 온실에서 키운 거거든요. 요 아이는 알로에과라 생긴 것도 어떻게 보면 무늬가 있어서 그렇지 알로에랑 비슷하죠. 알로에과예요. 그리고 성장하는 거는 4월부터 9월까지 이론상으로는 그때 성장하고 겨울엔 휴면기예요. 물을 조금씩 주시고 좀 물을 많이 아끼셔야 되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애들하고 같이 하월시아에서 같이 키울 때 그렇게 안 했거든요. 근데 이론상으로는 원래 이제 겨울에 휴면기라 분갈이도 봄에만 해주라고 돼 있는데 저희 이제 유튜브 구독자님은 아니고 구독자님인가? DM으로 댓글로 질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천대정금이 자꾸 노랗게 말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는데 제가 어떤 원인인지는 뭐 거름이 부족한 건지 뭐가 모르니까 근데 제가 또 이제 뿌리가 이상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서도 그렇게 그런 증상인 아이가 있어서 제가 오늘 영상 한번 올려드릴게요라고 하는데 원래는 지금 분갈이를 한다거나 삽목은 지금철은 아닌 것 같아요. 여름, 그러니까 봄에, 4월 달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요 아이가 천대정금이라는 아이고요. 무늬 보이시죠? 빛이 좀 좋은 데서 하면 이 무늬가 선명한데 반 그늘로 들어가면 무늬가 좀 흐려져요. 그리고 요 핑크빛도 초록으로 바뀌어요. 요런 식으로 초록 보이시죠? 요렇게 초록빛이 더 많아지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분도 이런 현상인지 모르시겠는데 보이세요? 이렇게 노랗게 말려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뿌리 부분이 잘못됐으면 그럴 수 있어서 저희도 보시면 여기 막 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자르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항상 라이터로 가위 소독을 하시고요. 사실 가위로 잘라 주셔도 되고 칼로 자르는 게더 좋은데 저는 처음부터 가위로 잘라 버릇해서 칼을 잘못 써서 가위로 다 자르거든요. 한 이만큼. 여기 봐도 뿌리가 약간 좀 상한 거 이렇게 느낌이 시커멓죠? 깨끗한 부분 잘라볼게요. 여기 보시면. 뭐 단면이 이렇게 자르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냥 이런 상태로도 다 심어갖고 하거든요. 근데 칼 있으면 칼로 싹 오려내도 괜찮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요 쓸데없는 거는 이제 따버리고. 근데 한 2일이고 3일이고 요 축축한 걸 말리는 게 좋거든요.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영상 찍으려고 지금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건 이제 필요 없는 이파리랑 여기 자르고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뿌리가 상하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살려고 이렇게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새 뿌리를 받으려고 지금 잘라주는 거거든요. 그분 것도 이런 현상인지 또 다른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일단은 DM으로 뿌리를 자르는데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모르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칼을 소독해서 칼로 한 방에 베어내는 것도 괜찮거든요. 요렇게 자르시고요. 요것도. 항상 요렇게 자르시고, 한 2, 3일 말리세요. 반 그늘 바람 잘 통하는 곳에서. 근데 오늘은 영상 보여드리려고 제가 지금 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난주 블루마운틴 한 것처럼 똑같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꼬챙이로 하면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차라리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아이들은 그냥 심듯이 여기다 놓고 이렇게 심는, 이건 심듯이 하시는 게 좋아요. 꼬챙이로 파는 게 조그만 거는 이렇게 굵지 않고 가는 아이는 꼬챙이로 해서 쏙 넣으면 되는데 이 아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굵잖아요. 그러니까 2, 3일 말리세요. 이게 애기 없어야 좋고 근데 지금은 철이 아닌데 보여드리느냐고 하는 거니까 아이가 그 사이 죽을 수도 있으니 죽이느니 한번 도전해 보시라고 지금 찍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요렇게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천대정금도 아래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심어 놓으면 자구도 많이 달고
이렇게 알로에처럼 길게 올라와서 오렌지색 꽃도 피거든요. 근데 저 꽃은 그렇게 뭐 이쁘지가 않아서 꽃보다는 사실 얘는 이뻐는 아니라 이렇게 하고 지금 한번 어차피 죽어가는 거면 꺼내서 뿌리가 썩었는지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다 그랬거든요. 저는 저만의 방법이니까 또 다른 쪽에도 문의해보시고 어떤 게 맞는지 그건 다 조건이 다르니까 한번 더 알아보시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것만 그냥 참고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마저 하나 더 심고 이렇게 이제 심으신 다음에는 한 일주일이고 열흘 후에 물을 주시면 돼요. 바로 주시면 썩고요.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저도 지금 계절이 이제 겨울이라 오늘 입동이니까 이제 겨울 시작이라 원래 얘가 9월까지만 성장하는 아이고 겨울엔 휴면기라고 하니까 클지 모르는데 한번 저도 도전을 같이 해보는 거니까 요렇게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려가 이렇게 노래지고 이렇게 초록으로 안 되고 잎이 펴지지 않는다는 건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해서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반반다행농원 오늘 오전에 양파를 심었어요. 그래서 원래 양파 심는 영상을 찍을까 했는데 오늘 이거 약속드려서 오늘 이 영상 찍었고요. 저희가 양파는 봄에 수확할 때잘 되면 지난해에도 양파 심었는데 사실 엄청 망했거든요. 양파가 되게 조그맣게 돼갖고 창피해서 영상을 올려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파 심는 영상은 못 찍고 봄에 5월달이나 6월달에 수확하는 영상 또한번 양파도 올려볼게요. 그리고 이제 날씨 추워지니까 건강 잘 챙기시고요. 천대정금도 한번 도전해보시고요. 반반다육농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